상황골 상사리야. 이준희 씨. 네. 인사성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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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칭찬 중에서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그야 물론이죠. 그리고 동네에서요. 네. 그 이웃집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와,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이정일 씨 인사가 달라질걸요? 아니, 저는 웃는 인사를 매일 한다고 하는데요. 인사를 고쳐야 하나요? 하루에요. 3,300번 인사하는 분을 봤습니다. 아니, 300번도 아니고 3,300번씩이나요? 예, 예. 그렇게 인사를 해요? 누가? 네. 오늘부터는 매일 4,000번 각오한대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톨게이트 그 요금소에 앉아 일하는 분들 하루 3,000번 넘게 인사를. 예, 예. 아이고, 이거 생각도 못했네요. 이제 느낌 오시나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요금소 지나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전에처럼 그렇게 그냥 코를 까딱 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머리 살짝 숙이니까 뭐 코도 까딱 하는 거겠죠. 저 오늘 요금소 지날 땐 네. 이렇게 인사해야겠는데요. 덕분에 고향길 잘 댕겨올라요. 아이고, 그렇게 멋부리고 길게 빼다가는 뒤차가 빵빵 됩니다. 아니, 그럼 김영아 씨는 그 요금소에서 어떻게 인사할 건데요? 닐리리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좋죠. 네. 자, 오늘 고향 가는 길에 요금소에 앉아서 3,000배를 하신 이웃이 있다는 거 돌아보면서 안전귀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향에 가시는 여러분의 안전귀향, 네, 안전운행 빌면서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김장순의 소리입니다. 태평가.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김장순의 소리로 태평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해랑 여보게 초라니 벌써 고향 가는 길인가? 아, 벌써라니. 점심 먹기 전에 떠난 친구도 있는데. 오호, 오늘 고향길 북적북적하겠구만. 어? 아니, 근데 뭘 치우는 건가? 고향 가는 길에 좋은 걸 봐야지 이런 걸 봐야겠어? 어? 아니 그건 땅에 떨어진 새들 아닌가? 이게 그냥 새인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잖아. 그래. 아이고, 아니 근데 왜 논두렁 사이에 떨어졌는데? 저 고압선 전신주에서 쉬다가 감전돼서 떨어졌다니까는. 아이고, 저런. 아, 치워야지. 고향길 가는데 논두렁 밭두렁에 떨어진 새들을 봐야겠나? 어허, 이런 새들도 그 설 명절 잘 새려면 그 고압선 전기 안 타는 그 절연 전선을 써야 하는 거잖아. 아이고 저것도 치워야겠네. 어디? 아니, 그게 뭔데 광대가 치우는 거야? 나도 고향길 바쁘거든. 일 만들지 말고 그냥 띠띠빵빵 고향길 가자니까. 아, 그게 뭔데 그래? 고향 일꾼 거시기 인사드립니다. 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 가는 길에 아무데나 걸린 그 고향 일꾼들 알리는 저거. 아, 광대가 어쩌려고. 아이, 교통 안내판 가렸자는가. 아, 저만 그 가서 그냥 펄럭거리든가. 혈식은 그래 그렇게 밀어놓고 보니 고향길 시야가 열리는구만. 그렇지. 응. 근데 말이야, 이대로 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 저기 좀 들르자고. 아니, 어딜 들렀다 가자는 게인가? 고향 다 왔는데. 이왕이면은 고향 전통시장에서 팔아줘야지. 헐씨구, 그래. 초라니는 그쪽 전통시장으로 가게. 나는 내 고향 장으로 가려네. 아니, 고향집 그냥 들어가려고? 아이고, 광대가 멋없이 그냥 엄니 하려고? 아니, 그럼 우리 엄니를 어떻게 부르란 말인가? 와락 달려들지 말고. 응. 어머니 아버지 내가 왔소. 천리길 달려서 고향 찾아왔소. 아리랑 아라니요. 천리길 달려서
엄니 찾아왔소. 네, 철가야금 즉흥신화이를 김영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구에는 장덕화였어요. 네, 자. 자,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향길 차량들. 네, 하늘에는 비행기, 바다에는 그냥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네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정겨운 설 나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시작도 안전운행, 또 마무리도 안전운행으로 길마다 좀 무사하게, 예, 편안한 그 설맞이길 되세요. 네, 귀성길 그 여러분의 안전을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 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29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는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성호 이익이 설날 사당에 올린 축문입니다. 네,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설날 가묘에 올린 축문인데요. 네. 여기서 가묘는 집에 마련한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전엔 집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가묘 또는 사우라 했고요. 예, 집에 사당을 마련하고 조상님 위패를 모시고 제사도 올리고 집안에 일어난 일을 고하기도 했고요. 네네. 사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뜬 조상님하고 함께 산 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처럼 끝없이 정성스러웠던 거죠. 네네. 그게 우리가 지켜온 효도하는 마음의 전통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글은요.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설날 아침 조상님을 모신 사당에 축문을 올린 강곡한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당시 일반 가정에서도 설날이면 축문을 써서 사당에 조상님 전에 올리고 그랬던 거죠. 아, 아무요. 다만 오늘 성호 이익이 올린 설날 그 사당에 올린 축문의 글이 허례허식을 벗어난 실제적인 면이 보여서 의미가 있더란 겁니다. 네네. 정조 고 가묘 축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구절을 풀면은 설날 사당에 고하는 축문이 됩니다. 조상님 전 고합니다.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 때 산소에 올라가 참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풍속입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집안에 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네 명절마다 산소를 찾아 성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성호 이익은 실학자답게 관습으로 내려온 일이 현실에 있어서 관습 규범에 맞게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을 조상님 전에 말하고 있죠. 네, 조상님 묘소를 찾아가야 하는 날이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네 차례였어요. 네네. 거기다가 제삿날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 집안에 그 벼슬이라도 하게 돼서 한양에서 한다면은 어떻게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산소를 찾아 성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호 이익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조상님. 여기 후손들이 벼슬이라도 하게 되면 사당에 제사하는 일조차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차하게 예의 법도를 따르려다 무수히 예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식과 10월 상정일에 산소를 찾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설날과 단오, 추석 명절은 집안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삼가 그 연휴를 고하고 이렇게 설 명절을 맞게 돼 고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학자 성호 이익이 산소를 찾아가 성묘하는 날은 하식날과 음력 10월 1일로 하겠다. 나머지 설날과 단오 추석 명절은 집안 사당에서 제사 올리는 걸로 양해 바랍니다. 뭐 그런 취지거든요. 네. 성호 이익이 성묘 가는 날은 1년에 두 번 한식날과 10월 1일이었어요. 네네. 요즘에 우리는 이 설 명절, 추석 명절이면 성묘를 가잖아요. 네. 그 시절은 만물이 생겨나는 한식 때와 또 만물이 성숙하는 10월에 성묘를 가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성호의 설날 충문고사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노경미의 소리로 제전 띄워드립니다. 네, 노경미의 소리로 제전 띄워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볼게요. 종로 제례악 보태평 가운데서 전폐 희문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관광체험열차 치킨 뽑고 픽픽 관광체험열차와 함께 달리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체험열차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치킨 뽑고 픽픽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오샹하오 완샹하오 좋은날하오 우리 사람 낙원 같은 경치 보고 싶다 하오. 아, 네. 중국 관광객이시군요. 낙원같이 좋은 경치. 네. 두루미 청둥오리 철새들이 놀고 동백꽃 핀 그곳으로 순천만 관광열차 치치뽀뽀 삑삑 어떻습니까? 하오 하오 순천만 완샹하오 철새 겁나 많다 하오. 아, 네. 완샹하오님 순천만 내려주시고요. 자, 관광체험열차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 드리겠습니다. 안오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시네. 아, 일본에서 오신 오쩌꼬양 서울로 모셔드릴까요? 아노 오쩌꼬 나는 한국 구석구석 보고 싶습니다. 바글바글 빨리빨리는 많이많이 정신이는 없습니다. 네, 구석구석 관광열차 치치뽀뽀 삑삑. 아, 네, 저기는 대나무 숲에서 심신을 씻으며 걷다가 네, 풍악 소리 들리지요. 자, 음악과 차와 경치 어떤가요? 많이는 안 하기는 하고 어쩌고 이 음악들 한국 고전이나 음악 정답스문이다. 저 대바람 소리는 눈이노 감고 꿈에 적게 하모니다. 곤방화 됐으네. 아, 네. 어쩌고양 담양 중로곤역에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석구석 한국 관광해보는 관광체험열차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Buenos dias, señor. 아, 네. Buenas tardes. 아, 스페인에서 오셨군요. 구석구석 한국 관광. 자,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살라만카에서 왔어요. 우리 이비자 섬 클럽 같은 데로 치치뽀뽀 할 수 있나요? 아, 네. 세뇨리 있다. 살라만카 이비자 클럽 같이 춤추고 노래할 곳. 네. 바로 모셔드리죠. 자, 우리 진도 소포리에 가면 바가지 두들기면서 둥당개당 둥당개당 자자 해보세요. 어, 신명발 올라옵니다. 아우 야야 뚱땅에 땅 뚱땅에 땅 짠천천 창철아 창창창창 네네네 바가지만 깨지면 마시고요. 창철아 창창 관광열차 치지퍽퍽 삑삑. 네, 상암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김호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진도 소포 걸군 농악 가운데서 쇠약 허튼가락 띄워드렸습니다. 네, 한류바람이 세기는 세요. 그럼요. 네. 이 한류바람을 타고 우리 한국으로 관광 온 해외 여행객들 진짜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큰 도시만 둘러보는 것보다는요. 우리 강산을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요즘에는 정말 많습니다. 네, 지적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그러는데요. 네. 그 대개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만
동안 집중된 게 우리 한국 관광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올해는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도 할 수 있게 그 교통편도 활짝 열었으면 싶어요. 그러면 그리고 안내판도 이렇게 스크린 터치식으로다가 네. 나라만 선택하면은 그 나라 말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내. 아 이거 분명 할 수 있죠. 네. 예, 자, 예. 우리 한국 기차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면 합니다. 네.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어로 된 국내외 작가와 연구자의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세계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관인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의 가상 국제 전거 파일에 한국 저자 등의 정보가 통합된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 사용이 어려운 해외에서 로마자를 비롯한 다른 표기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가상 국제 전거 파일 참여를 통해 해외의 한국 자료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양성옥 씨는 1980년 고 강선영 선생의 문화에 입문했으며 1996년 5월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20년간 태평무의 보존 전승에 힘써왔습니다. 그는 장단 변화에 따른 춤사위의 표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해당 종목에 대한 교수 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태평무 초대 보유자 강선영 선생의 타계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태평무의 보존과 전승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설맞이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설날인 2월 8일 오후 2시에는 퓨전 국악팀 마리안의 국악 실내악 공연이 펼쳐지고 2월 9일 오후 2시부터는
박소산 명인과 함께하는 동네 학춤 배우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통놀이와 새해 유점풀이 프로그램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가족 영화 상영회, 한복 입은 다이버의 피딩쇼 등이 열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조선족 사회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재단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중국 조선족 학교에 전통문화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파견 강사들은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조선족 학교에서 전통음악, 한국무용,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조선족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교육계의 우호 증진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파견을 위해 초중등 정교사, 전문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파견 강사를 모집하며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세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은 야외 상설 무대, 공원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국악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오는 2월 12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화 041-630-294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 소고춤 김은태 명인이 이끄는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가 2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희단 팔산대는 1960-70년대 나라 곳곳을 유랑하며 예능을 펼치던 여성농악단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소리, 춤, 기악, 풍물을 겸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합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상주단체로 400여 회의 공연을 펼쳤고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통 한국무용 전공자와 현대무용 전공자를 모집하며 입단 지원은 오는 2월 11일까지 휴대전화 010-9405-84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정선알이랑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 올려질 공연을 시험적으로 올려보는 테스트 이벤트 무대인데요. 네. 정선 군립예술단원 60여 명이 내일과 7일 이틀간 정선과 알파인 경기장에서 시전 행사 무대를 선보인다죠. 네. 군립예술단원 60여 명은 눈밭을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설피를 신고 정선의 전통 스킨 썰매를 망태에 넣은 모습으로 공연장에 들어와서 노래하게 되는데요. 네. 아라리 난장을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정선 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는 정선군 북청면 복지회관에서 내외신 그 미디어 환영 리셉션도 열릴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때 정선 아리랑 곡조를 활용한 퓨전 아리랑 만들기도 준비하고 있죠. 네. 정선 아리랑의 곡조를 활용한 그 퓨전 아리랑은 우리 아리랑을 세계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리라 보는데요. 네. 이런 곡을 잘 다듬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인이 함께하는 아리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정선 5일장에서 시작해서 강릉과 경포대 해변까지 이어지는 그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정선 5일장에서 평창과 강릉을 잇게 되는 131km의 트레킹 9개 코스를 만들어서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하죠. 네. 강원 지역의 문화, 특히 정선의 문화와 멋진 경관과 또 역사며 전통 자원들을 그대로 살려서 끊어진 노선을 친환경 노선으로 정비하고 옛 길을 복원하게 되는데요. 그간 숨겨진 길들을 그냥 잘 활용해서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한 트레킹 9개 코스가 머자나서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정선과 평창 강릉을 하나로 잇게 되는 올림픽 아리바오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명품길로 등장할 올림픽 아리바오길은 세고장의 소망을 담은 길 이름이죠. 네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이 왔고요. 네, 정선은 아리랑이 유명하니까 아리가 왔고 네. 강릉의 바오길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세고장 염원을 한데 모아 올림픽 그 아리바오길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네네. 강원 지역의 문화와 경치, 역사와 자연 그대로를 서로 잊고 숨결을 열어서 만들게 될 올림픽 아리바오길. 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 최대 규모인 민속장인 그 정선 5일장도 만나볼 테고요. 예. 네, 그리고 정선 아우라지 지역에서 예, 정선 아우라 지역에서 3천 개의 돌탑이 있는 모정탑길도 연결될 거고요. 네.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 이 구름 위의 땅 안반덕도 걸어볼 수 있는 올림픽 아리바오길을 오늘 강원도 정선의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선 아라리를 김순녀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이방전 얘기 가운데 아전에게 속았구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동네 동백정의 안찰사를 접대한 이방 얘기 만나보실까요? 동네부를 순시하고자 조용히 내려온 안찰사가 해변가 동백정에서 이방이 보낸 동포선생 이름과 누각 바닥에 음식과 술을 놓고 얘기하고 있었으니 아니 동네에서 이런 번님들을 만나게 되다니 내가 앞으로 동네를 자주 찾아와야겠어. 아이고 엄마 이 대접이 말이 아니라 얘 상도 못 차리고 고마 바닥에다가 음식을 놓고 이리 대접하게 돼가가 민망시럽기 그지 엄따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동포선생 이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저 한양이나 지방이나 그 출입을 해봤소만은 내가 이렇게 소박하니 기분 좋은 적이 없었소이다. 그리고 이 술맛 내 평생 목젖이 덜렁한 이 맛. 아이고 예예예. 아이고 마 이 동네 땅 볼품 없는 가양주를 그래 맛있다 하니까네. 야야 생기라 그 가양주 있지. 이래저래 싸가가. 동포 선생 그럴 거 없어. 이렇게 마시면 됐지. 아이고 마 우리 어르신께서 이래 기분이 좋으시까네. 그러면. 쟤도 마저 응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짝 바다를 보시소. 내 삼아 이래 휘파람을 이래 불어대면은 고래가 하늘로 붕 날았다가 그냥 촤붕 떨어질 기라요. 아이고,
아이고, 동포 선생, 이제 고래까지 불러드릴 셈이요. 아, 쟤네만 기다려보시소. 야야, 생기라, 고래 소식 없나? 그놈아들, 이 시간이면은 부르지 않아도 나타날 낀데. 아이고, 저기라요. 보시소. 어디? 저기 저 시커먼 거 말인가? 그 한 마리가 아니구만. 오늘은 우리 어르신이 오셨다고 마 저놈아들이 때를 지어가가 그냥 어허, 장관일세. 아니, 내가 동네에서 고래가 춤추는 걸 보다니. 야야야, 생기라, 금을 손질하던 여인네 친구는 왔나? 왔다고. 아, 그러면만 노래 한 곡 불러야지 뭐 하고 있노. 선생, 저분 내가 우리 동포 선생 여인네 친구라 했소. 그 금을 만지다 왔다니까 그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쳐라 쳐, 그물을 쳐라, 하나에 치면은 멸치가 100마리. 쳐라 쳐, 그물을 쳐라, 둘을 치니 멸치가 300. 쳐라 쳐, 나도 쳐라, 그물을 쳐라. 아이고, 정말 그 그물 만지다 왔구만. 예예. 예. 근데 어르신이 인사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계시미가. 아이고, 인사는 무슨, 뭐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인데. 사실 이런 자리도 그분 덕이 이래 되다 아닙니까? 그분 덕이라니? 아, 이거 무슨 소리요? 예, 우리 동네부에 그 양반 때문에 이래 농백정에 나와가가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누각바닥에 멸치라도 넣고 탁주 한 사발 하고 그러는 기라이. 그래? 그런 분이라면 좋소.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아이고, 예예. 자자자, 인사들 들이소. 아이고마, 여기 계신 줄 몰라십니다. 마, 동네 부사 안철사 영감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안철사 나리. 아이고마, 왜 이런 곳에 계셔십니까? 이방 호방 줄줄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네 부사라고? 아니, 이방 호방이 여길 어찌 알았어? 아이고마, 예예예. 동포 선생께서 알려줬다 압니까? 아이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안철산 나리요. 아이, 결례라니. 동네 부사 덕분에 천하 진미보다 맛있는 대접을 받았지 뭐요. 아이고마, 아이고, 이 먹고 누가 바닥에 맛 술잔 놓고. 아이고마, 마마, 저 앉았어 나리요. 요래 바닥에다가, 아이고마, 내 삼아 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아닐세, 됐네. 그만들 하게. 그 인심도 좋거니와 소박하게들 이리 사는 모습이 흐뭇하이. 헌데 이 자리를 누군고? 누가 이리 날 대접하라고 했던고? 아니, 벌써 날이요. 밥 한 상, 술 한 상 안 받으시다네. 이렇게라도 매셔야지 싶어. 이놈 이방이 동포 선생을 부른 겝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 됐네. 알았어. 자, 이왕 누각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어서 올라와서 그 바닥 가양주 한 잔씩 허세. 자자, 올라오래도. 이 동네부가 이만하면 조사하고 검사할 거 뭐 있겠는가? 됐어, 올라와. 아이고, 네네네, 안전사나요. 감사합니다. 네, 남의 뱃노래를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이방전 얘기 중에 아전에게 소각꾼 아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마침내 안철사가 눈치를 챘죠. 예예. 예, 소박한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 음식도 맛보고 술도 마시게 됐단 걸 말이죠. 네. 풍악도 울리지 않고 기생들 춤과 노래가 없어도 가양주 한 잔에 족하고 이 바닥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이방. 네. 순시하는 고장에서 술 한 상 받지 않겠노란 안철사가 그 소박한 정에 술도 마시고 음식도 들었더란 얘기입니다. 네네. 자, 풍류는 거창한 규모의 상다리 부러진 음식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풍류극장의 새로운 얘기 기대해 주세요.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39회째인데요. 네, 송지희님의 가야금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사랑하시는 송지희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지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송지희님 가야금하고 가까이 한 세월이 언제부터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엄마 권유로 시작했어요. 아. 그때 한 3, 4년 배우고 예.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 또 못하다가 예. 대학교 들어가서 또 1년 배우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 하느라 못하다라 지금 다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가야금하고 숨바꼭질을 네. 얼마나 자주 했는지 지금 술래잡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지희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고 나이 32살 먹었습니다. 네. 결혼하신 지 1년 반. 네. 아, 가야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는데 그리고 지금 또 결혼 1년 반째고요. 네네. 중학교 때 어머님이 추천해 주셨던 건가요? 네네. 엄마가 아. 먼저 대금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딸내미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야금을 시키셨고 그때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했었는데 네. 나중에 배운 게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서 계속 조금씩 만지다가 이제 회사 때문에 또 바빠서 못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님이 이제 대금을 오래 하셨던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아 딸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꿈이 또 어머님 꿈이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네. 아. 엄마 영향이 많이 컸죠. 예,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야금으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딸을 네. 또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인데 네, 네. 어머님 대금은 어떠세요? 어머님 대금 소리는? 네, 저 중학교 때 하셨으니까 거의 15년 넘으셨고 대금 시작하신 지 네. 지금은 뭐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시고 네, 잘하세요. 예. 되게 하시는 거 보면은 남들이 이제 한이 맺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셨군요. 네. 지금 어머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의정부 계세요. 네, 아.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회사 생활 하시다가 네. 결혼해서 네. 그리고 어머님 감자탕 일을 도와주면서 네. 또 시간을 내서 가야금을 또 하고 네. 아, 참. 아, 우리 송지 씨의 이제 그 가야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가 이제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런데 가야금을 중단했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시절 때는 물론 취업 때문에 바빴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또 한동안 했다면서요. 회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석사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한 4, 5년 했는데 예. 바쁘죠. 맨날 예. 밤늦게 끝나고 네. 네, 너무 바빠서 개인 생활이 없었죠. 그래서 예. 회사를 엄마의 권유로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네. 차라리 그게 가야금에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던 거죠. 아이고. 아유, 제가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네. 우리 그 석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회사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눈부시게 하셨는데 네. 그 딸을 어머니는 내게로 와라. 또 엄마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둔 거 아까우니까 네. 계속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라. 네, 근데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겸용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박사를 따서 목적의식이 별로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배운 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또 영어를 캐나다 유학을 갔다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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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하거든요. 좋아라 네. 해서 나중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다가 번역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에 연구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셨어요? 저 환경공학 전공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분야예요. 그쪽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신다면. 환경공학 이제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술만 발전시키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뭐 아무리 기술 발전시킨다고 해도 오염되는 거 오염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공부했던 것들이 요즘 흔히들 우리 경력을 단절시키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주부님들 얘기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 아까운 재능들을 사회에서도 다시 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지 씨 같은 경우에 아깝지 않으세요? 그동안 했던 공부. 저도 제가 회사 그만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 좀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나중에 아기 키우는 것도 맡길 사람도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회사에서 휴가를 이제 3개월 준다 그러는데 너무 턱도 없이 모자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다루잖아요. 네.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군요. 예, 예. 요즘은 과학은 공부 어떠세요? 진도라든가? 전 선생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네.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또 자꾸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흥미를 계속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한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끝까지 나이 들어서도 놓지 않고 저희 엄마처럼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야금을 하고 싶은데 그 또 가야금이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모르겠어요. 그 깊이가 뭔지 그런 고민이 좀 쌓여있긴 하죠. 느낌만 갖고도 우리 저 성지희님이 가야금 속으로 얼마나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네. 느껴져요. 그게요. 근데 이제 손 끝에서 오는 소리 네. 예, 또는 내가 마음 먹은 그 내 손으로 보낸 소리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소리를 보낸다. 가야금은 또 그렇게 응답을 한다. 그런 거 주고받기 같은 걸 많이 느끼겠네요. 요즘은요. 네, 그래서 좀 요즘엔 악기 욕심도 좀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새 악기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게 울림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제 가야금에 비하면 너무 대단해서 좀 악기 욕심도 좀 나고 있어요. 소리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아, 네, 네, 네. 이쯤에서 우리 송지희님의 가야금 소리 한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 황병기 선생님의 숲. 아, 네. 예, 잠시 예, 우리 송지 씨의 숲 황병기 작곡입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구학사랑 부모님들, 우리 송지희님의 숲 가야금으로 잠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소문 들으니까는 우리 송지희 씨 우리 국악방송하고 관련된 대회도 네. 나온 적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난생 처음으로 나간 대회였는데 제2회 그 국악사장배 네. 기악동호회 연주 뭐 그거였어요. 아. 거기서 가서 했죠. 동상 타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표정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네. 뭔가 그날 실력 발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가기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서 잘라 그랬는데 네. 남편이 중국 출장 갔다가 갑자기 못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혼자 가야 되나 근데 우연히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이런 상황에 나 이래서 지금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다행스럽게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갔는데 가서 또 이제 다음날 자고서는 대회를 나갔죠. 대회 네. 나갔는데 틀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잘했는데 연습할 때는 네 안 틀렸으면 네가 대상 탔을 거라고. 그래서 틀려고서는 우울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시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친구들이 집에 가자고. 근데 아 그래도 이따 가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요만큼의 그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친구 한 명이 대담한 친구였는데 걔가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송지가 상을 타겠냐고.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명단에 있네요. 그러고선 기다렸죠. 그래서 그런 비밀까지.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 맨 처음에 뭐지? 장려상이었나? 그거, 네네, 네, 네네. 장려상에 전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네. 난 뭐지? 그랬는데 이제 동상이 불리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국악방송 배 경연 대회에서 그래도 네. 가야금으로. 네, 가야금으로 그래도 동상을 받으셨다니까. 아, 그 다음에 바로 금상으로 뛸 수도 있을 걸요. 아마 이제 연습 한 만치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훈련을 더 받아서 그때도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소식을 늦게 접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연습을 해서 네. 네, 좋은 성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경연대회는 꼭 그러더라고요. 감기 들거나 잠 못 자거나 그다음에 네. 밥 먹은 게 체거나 네, 맞아요, 맞아요. 연습대로 안 된다면서요. 다음 또 경연대회 때는 멋진 연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제 육아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우리 네. 송지희님 어때요? 육아의 물결과 그다음에 또 어머님과 같이 관여는 합주하는 꿈도 네.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님 대금과 네. 우리 송지희 씨 가야금. 네.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엄마와의 합주는 진짜 저도 이제 꿈이 돼가고 같이 공동의 꿈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엄마가 항상 이제 춤산조를 배워보라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이게 황병경 선생님 거 신곡 다 배우면 춤산조 가르쳐달라고 선생님한테 쫄라서 네. 배우려고요.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육아도 사실 가야금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그래서 아이 생기는 대로 뭔가 악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네. 같이 병행해서 옛날에 꿈이었던 커리어 우먼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다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네.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무대도요? 네. 춤산도 빨리 배워서 엄마랑 같이 합주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가야금 사랑하는 네. 예, 우리 석사 출신 송지희님 예, 구학사랑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 말씀해 주신 그 꿈 이루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구학사랑 번님들 오늘은 송지희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구학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황병기의 가야금 연 네, 춤산조 띄울게요. 네. 네, 오늘 국악사랑 번님들 239번째의 주인공이신 송지희님의 희망 연주곡이셨던 것 같아요. 네, 춤산조를 원장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옵스마이! 예, 이장 복촌이구먼요. 설을 앞두고 한참 바쁠 것이구먼요. 예, 그 거시기 뭐지냐. 그 전달할 편지가 있어서 잠깐 마이크 잡았슈. 3일 전에 말이요. 우덜 마을학교 졸업식 올렸잖요. 한글도 뭘 읽었던 그 어르신 다섯 분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요. 이번 설날은 그 손자들한테 자랑이어 보고 있다는 그 종마리 할매가 특별히 한글 편지를 보내왔구먼요. 야야 복촌아. 예? 너 말이여. 이 종말이 편지만 읽어줄 참이요?
마봉자도 마을 학교 졸업 했는디 어째서 그렇게 그냥 종말이만 띄워주려고 그냥? 너 종말이한테 뭐 받아 먹었어? 어따 봉할매요. 아이 뭔 말씀을 그렇게 한대요. 아 한글 깨친 기념으로다가 그 마을 학교 졸업한 기념으로다가 그동안 성원해준 그 마을 사람들은 뒤 편지 쓴 것인디 어찌 근데요. 잠깐 들어봐요. 아 글씨 나도 요번에 마을 학교 졸업했는디 내 편지도 그냥 읽어줘야지. 와마 읽어드린단께요. 쫓게 지들려요. 일단 종말이 안에 편지 들어봐요. 이? 예, 저 읽고시오. 예, 까막눈 그 한평생 콩밭에 호미자루 놓고 남 모르게 이 까막눈아 까막눈아 울었던 종말이가 예, 그 무엇이냐 아 요것은 아니요 이, 인자 장에 가서 원산지 표시도 읽고 그 생닭에 닭자도 써보고 어 미장원 간판 그 꼬부랑 글씨도 깨쳐봐야지 하면서 예 마을 사람 왜 딱딱 잠깐 아니 그냥 뭔 말이 그러고 지루하고 길어 복철아 예 그저 마이크 이리 줘봐봐 아, 아이고 아 내가 쓴 글을 이 봉자가 읽겠다는 것이여 마이크 한번 줘봐봐 아 참말로 아 종말 안에 편지 남았는디 아이 어디 봐요 왔다 봉할래 편지도 길기만 그리요 아니 그걸 다 읽을 작정인갑요? 뭐래 어머 짧아 아, 이렇게 봐봐 오오오오 이 나요 바봉자 이 내 편지 읽었어 한글 깨치고 입춘방울을 썼다 잡귀 사절 써 붙였더니 행춘아재가 입춘방은 요것이 진짜요 금서 한문으로 뭐라고 써 붙인다. 이 나이에 한문 배우라는 소리 같아 서운했다. 내일 현관문에다가 아들네 환영이라고 써 붙일까 한다. 어디 이리 줘봐요. 아이고 봉할매요. 아따 쓰기는 아둘레 환영이라고 썼구만요. 아이 아들네 환영. 아니 거시기 그러니까 환자를 똑바로 써야지 아둘레 환영이 아 그게 뭐래요? 시끄러워! 나가 그냥 아둘레 환영이라고 읽으면은 뒤지 웬 트집을 잡아 이렇게 여봐 이만치 쓰려고 내가 그냥 활매나 우음시로 공부를 했는데 이놈아 아이고 아파요 아니 그 마을학교 졸업했으면은 그냥 받침이랑은 똑바로 써야지 아이고 그래요 대단해요 아마 글씨가 또 명필이네 명필 한석봉 엄니랑께요 아니 거시기 이제 좀 쪼개 비켜봐요 아 종말이 하네 편지도 다 읽어줘야죠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국문 뒤풀이를 오봉요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억순이 동네 그 마을 학교에 그 나이 드신 그 문맹 어르신들이 네. 한글을 깨치셔가지고요. 예. 뭐 책도 읽고 또 편지도 쓰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 그럼요. 네. 농한기 때 한글 공부를 그냥 부지런히 해가지고 쓰고 읽기에 성공하신 이 마을 학교 출신 어르신들. 네네. 네, 정말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골 그 마을 학교에 어르신들 공부 운동이 네. 점점 더 넓혀갔으면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저 한글 깨치셔가지고 예, 시 지으시고 뭐 어떤 네, 분은 이렇게 시집도 내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동안에 얼마나 포환이 지셨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만 쭉 평생 하시다가 네. 한글 깨치시고 또 영어도 또 영어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네. 예,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뭐 나이 상관없이 배움의 네.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자 상암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 네, 부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